된다. 네. 하늘나라에서 오늘 좀 했는데 이제 하루 처음으로 계속 크리스마스까지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 일요일 날 저녁하고 25일 낮하고 크리스마스에서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날 모여서 산타 할아버지 못 만나겠다. 갑자기 크리스마스 생각하니까 언제쯤 산타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언제쯤? 기억이 나세요? 일곱 살? 진짜? 뭐예요? 왜요? 산타 없다는 거 진짜 아니야?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7살 때인가 아마 산타의 존재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설레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눈이 떴는데 누가 저희 침대방에 들어와서 선물을 이렇게 주고 가는데 그게 엄마 거예요. 그래서 잠은 깼는데 자는 척하고 엄마가 선물 주고 나갔는데 그때 저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뭔가 갑자기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왜 산타 있는 척 했냐고 막 따서 물었는데 어머니가 원래 다 그런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다 부모님이 사준 거야 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분날에는 뭐 하세요? 이분날에? 내가 잘못했네. 11시 모델을 못하면 이분날은 빨간 날이 아니구나. 그죠? 근데 진짜 이분날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되게 뭔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좀 아쉽고 또 금방 또 1월 1일 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1년을 또 살아가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숙면에 많이 하고 계시죠? 잘 시간 내서 못 봤던 분들이 보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자꾸 막 여행을 가고 싶어요. 되게 한 어디든 어디든 막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행까지 쉽게 가지 못할 것 같고 개개인마다 그렇게 뭐 하는 게 다르겠지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시고 꼭 그렇게 스트레스 푸시고 연말 정말 좋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혹시 그 영화 중에 스타이스 본이라는 영화 못 보신 분들 계세요? 다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아 진짜? 공상이 없어? 영화를 안 좋아하는구나? 아 진짜 본 말 진짜 한 번도 없어? 아 진짜? 신기한데?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최근에 지금 내려갔나? 그랬을 거예요. 내려갔을 텐데 너무 좋아가지고 꼭 뭔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뭐냐 퀸 영화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좀 좋았어요. 네, 개인적으로 시간 내시고 이제 어딜 가나 길거리 지나다니면 트리도 있고 선물 상자도 있고 약간 트리 집에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빨리 좀 두세요. 그게 진짜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일 끝나거나 그냥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 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그냥 왠지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 뭔가 따뜻하고 나를 좀 반겨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조명이 제 거는 6시간마다 켰다 빼졌다 자동으로 내는 조명이라서, 그래서 한번 저녁에 한 4시나 10시였나 그때 켜놨더니 항상 그때쯤 켜진 모양이에요. 이게 6시간 만이니까. 그래서 트리를 귀찮으시더라도 또, 그게 또 트리를 만들면 이걸 꾸밀 생각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뭔가 어떻게 꾸밀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트리도 꼭 만드시고. 오늘 얘기가 되게 길었습니다. 네. 지금 몇 시죠? 내일부터 주말이잖아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지금도 따뜻한 것 같고. 저한테 방심하지 마시고. 미세먼지는 항상 되게 나쁨인 것 같아요. 요즘에 마스크 끼시고. 되게 괜찮은데 뭘 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게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또 이상으로 나타나니까. 마스크 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오늘 핑크색 시원하게 되게 부끄럽네. 웃으시라고 제가 TMI 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